송영길 대표 만나고 오셨죠. 네. 근데 지금 송영길 대표가 구치소에서 옥중 분노했다는 기사가 나왔단 말이에요. 요 얘기에 대해서도 짧게 하셨습니까? 아니, 10분이기 때문에 네. 송영길 대표가 뭐 할 거냐밖에 얘기는 못했죠. 아. 애초에 우리는 어떤 얘기를 하러 들어갈 거냐 딱 정해서 들어갔으니까 송 대표가 총선 때까지 무슨 일을 할지 그것만 딱 짜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그거부터 얘기합시다. 그러니까 저하고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한 네, 소재현 의원하고 저 송영길 대표 쪽에 최고 핵심 브레인이 있어요. 실명을 말씀 드릴게요. 예. 전직 관료인데 예. 셋이 같이 들어가서 셋은 어떤 입장이냐면 송영길 대표 주변도 여러 의견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셋은 정치인은 선거에서 심판받아야지 재판에 의존하지 말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재판은 원래. 위험하다. 더군다나 윤석열 정권의 기획수사를 했는데 예. 윤석열 정권 하에서의 재판에서 어떻게 기대할 수 있겠냐. 국민의 선택에 따라서 옳다고 하는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근데 현재 송영길 대표 주변에서는 우리가 소수파라 그러더라고. 예. 그래서 가가지고 이제 손혜원 의원은 가장 자기가 자신 있는 목포로 옥중출마를 하자고 이제 그 제안을 하려고 한 거예요. 예. 아, 손혜원 의원은 송영길 대표가 목포에 출마를 해야 된다. 광주나 이런 분 송영 대표가 실제로 광주에서 별로 정치 활동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예. 인천 계양을 아닙니까. 예. 조직이 없으니까. 근데 손혜원 의원은 목포에 기반을 만들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목포가 또 이제 이 정치 1번지 광주보다도 목포 사람들이 더 프라이드가 강해요. 정치에 대해서는. 그렇죠. 네. 그래서 김대중 이후에 목포에서 대통령을 더 만들자는 캠페인 가지고 하자. 네. 이렇게 하려 들어가서 그 열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바로 자기가 이제 민주당 후보와 정면 싸워야 되는 사태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할 생각 없다. 그건 현재까지는. 지역구 출마에 대해서. 지역구 출마는. 예, 그럼 당장 민주당과 붙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목포 쪽 민주당 의원이 약간 뭐 허접해요. 내가 볼 때는. 순간도 없는데. 민주당과 싸울 수는 없다. 그래서 원래 우리가 하던 거 있지 않냐. 원래 자기가 연동형이 됐으면은 범민주 진영에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자기도 참여하고 그렇게 한다는 거 있지 않았냐.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손 대표한테 조국 얘기를 했어요. 조국 교수도 지금 재판 가지고 이제 2심도 앞두고 있고 네. 송 대표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는데 엄청나게 활동한다. 조국 교수. 그리고 내가 보니 그게 맞다. 조국 교수도. 재판 기다렸다가 어떻게 하려고 막 지역 제대로 얻어맞으면은 그래서 재판은 무시하고 국민에게 심판받는 방법이 맞다 조국 교수도. 네. 예. 그래서 조국 교수가 지금 현재는 지역구보다는 비례정당 쪽으로 하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송 대표님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만약에 조국이 비례로 막 출마했는데 송 대표님이 출마 안 하면 판사나 검사가 볼 때 아 소영기는 이미 끝났구나. 잘못하면 엄청난 불이익 받는다 이 상황 자체가. 재판에도 안 좋은 얘기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은 자기는 원래부터 민주당과 충돌하지 않는 범민주 진영의 비례정당 한다 그러지 않았냐. 그래서 그거는 계속 해달라 그걸 추진을 계속. 그 손혜원 의원도 동의를 한 거고 어차피 보면은 손혜원 의원을 부른 이유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그것 때문에 부르는 것들이 그거 아니고 뭐 한번 보고 싶다 그러는데 실제로 지난 총선 때 손혜원 의원도 그 비례정당 해본 적이 있으니까 네. 현재 송영길 대표 주변에서는 송 대표를 어쨌든 그러면은 최소한 비례대표 의원은 만들어줘야 되는 건데 그거 작업할 만한 사람이 손혜원 의원밖에 더 있겠어요? 예. 그래서 저희는 아, 그 작업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렇게 어쨌든 송 대표가 만약에 어떤 비례정당에 들어가서 배지를 단다 했을 때는 그 정당에 큰 기여를 할 거 아닙니까? 득표력에 그렇죠. 대해서. 그렇죠. 예. 그걸로 이제 배지를 달게 되면은 단지 배지 하나가 아니라 역시 국민적 평가가 야, 송영길 왜 이렇게 때를 잡냐? 이런 정도의 공정 평가를 갖고 재판에 임하는 것과,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는 안 돼요. 내가, 저도 이 정권에 좀 재판 한 10개 몇 개 하고 있는데, 예. 이 정권은요, 억울하면 출세하라야. 그래. 재판에서, 내가 있잖아. 대통령하고 법무장관 이놈들이 증거고 뭐가 아무것도 제출 안 해요. 네. 예. 근데도, 져. 그리고 가면은. 가면 져. 그러니까 판사고 뭐고 그냥, 너가 억울하면 출세 이거기 때문에, 조국 교수나 송 대표나, 출세할 수밖에 없어. 살고 싶으면은. 살고 싶으면 출세해라. 네. 판사 믿고 있다가 죽는 거야. 그래, 완전히. 이건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구조적으로. 그래서 저도 그 얘기를 많이 했죠. 재판에 지금 변호인들이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그거 믿고 있을 수 없다. 이 정권에서는. 최대한 권력에 가까운 정치 행위를 해야지만 산다. 그리고 조국 교수 얘기할 때 송 대표가 많이 끄덕였어요. 조국 교수도 지금 뭐 따지면은 재판 받겠는데, 나왔다 있는데, 그거 상관없다. 조국 교수 얘기하면 2심에서 유죄 나와서 밀어붙이겠다.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그렇게 살아남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보자면, 지금 현재 그 송영길 대표는, 신당을 등을 통해서 비례대표로 나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다는 게 핵심이죠.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저는 그렇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근데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지점은,
신당 창당하겠다라는 입장은 이제 구속되시기 전에도 원래는 하려고 그랬었고 예. 그러면은 송 대표가 그 구속되기 전에 이 창당 방식은 뭐였냐면은 네 개 이 정당 그 기본소득당하고 3인당하고 열린민주당하고 국민주권당에 예. 그 연합당에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개혁연합신당. 그래서 개혁연합신당이 지금 굴러가고 있단 말이에요. 굴러가고 예. 있으니까 그럼 그 중에서 정당 하나를 적고 송 대표 등등이 미리 입당을 해서 예. 그 볼륨을 키운 다음에 연합당 전체가 이제 이 비례 나갈 사람들을 다 리스트 올릴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럼 연합당에서 심사하는 방식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논의를 했습니다. 이 갖다 가지고. 어쨌든 우리는 송 대표가 정치적 역할을 하면서 배지를 달도록 해야 된다. 그래야지 살릴 수 있다.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송 대표님 입장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갈 경우에 그렇게 연합당을 창당해서 역할을 하겠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리고 이제 그 연합당 네. 참여자주 3명과 바로 만나서 저희가 어떤 상황이냐 했더니 원래 완전히 병립형으로 밀고 가다가 바뀌었대요. 최근에 기류가. 그래서 지금 보도가 바뀌었거든요. 네. 이 이재명 대표가 병원에 있을 때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어찌 보면은 이재명 주변에 이 이상한 간신배들이 와가지고 병립형으로 가자 나눠 먹자 이렇게 했다가 병원에서 있으니까 이건 병립형과 이재명 대표한테 도움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 그래서 연동형으로 완전 바뀌었다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이 대표 입장이 병원에 네. 네, 병원에서 동안... 실제 네. 지금 보도 그렇게 나와 있고 네. 그 연합당에 참여하는 주요 사람도 완전히 바뀌었다. 그래서 지금 연동형을 대비한 비례 정당을 준비하고 있고 그러면 미리 송영길 대표 등등은 얘네들이 받아라. 받아라. 미리 받아서 볼륨 키운 다음에 나중에 최종 결정은 연합당 무슨 공천심사위원회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예. 거기서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그러면, 신당에 대해서 지금 보니까 손혜원 의원님하고 좀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식의 그, 채팅창에 주장이 아니, 손혜원이 얘기한 거는 목포를 출마를 제안했는데 네. 자기는 지역은 원래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 얘기였구나. 네. 그리고 비례는 예. 원래부터 하겠다는 거 아니었냐, 자기 비례정당은.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꺼낸 거죠. 네. 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명언 깨진 거는 개혁연합신당이란 플랫폼 정당에 참여하겠다. 네. 맞아요. 손대표 입장. 맞아요. 손대표 입장이. 네. 네. 그리고 본인이 당을 만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이진 않네요. 아니 근데 그 본인이 만들겠다는 당이 그 개혁연합당이었다니까 원래 송영길 신당이 아니고 원래 무슨 말인지 그 당에 원래부터 그 당에 참여하려고 그랬기 때문에 바뀐 게 없어요. 바뀐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거지. 제가 그 아까 송영길 대표 최측근한테 지금 이 얘기는 원래 구속되기 전에 얘기가 똑같은 얘기 아니냐. 맞다 그러는데 원래 어린 얘기다 이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자, 송영길이 가는 곳이 사실상 민주당의 자매 정당이 되는 겁니다, 지금. 지금 그렇게 예, 그러니까 송영길이 가는 곳에 그 민주당의 표를 몰아줄 수 있는 그런 표적지가 자기가 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혁연합신당이 가겠다는 거고 병립형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안 가겠다는 거였단 말이에요. 병립형이 되면 그렇게 비례 출마 같은 거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송 대표는 병립형이면 아무 참여 안 하겠다 그랬었고 연동형 때 움직인다 그랬던 게 민주당과 충돌 안 하겠다는 거여서 그렇죠. 이번에 저한테 대놓고 물어봤어요. 연동형으로 지금 저는 계속 병립형 간다고 보고를 했거든 송 대표한테. 예. 다시 지금 최근은 연동형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바꿨다. 이재명 대표 병원에 가서 바꿨다. 연동형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원래 하던 거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아니, 근데 이게 좀 문제 복잡한 것이 개혁연합신당은 여러 정당들의 이제 다설 정당으로 만들어지게 될 텐데 네. 그럼 송영길 대표님이 과연 어느 당으로 입당해서 연합정당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것인지 혹은 연합정당에 그냥 가입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겠다는 건지 두 가지 방법을 네. 논의를 했는데 네 개 정당이 이제 연합당을 만들게 됩니다. 그 연합당으로 가느냐 네 개 정당에 일단 중에 하나를 선택해 들어가서 올라가느냐 그러는데 둘 다 열어놓고 있는데 뭐 아직 그걸 정한 건 아니고 정한 건 아니고 왜냐하면 네. 송 대표가 뭐래요. 저나 이제 손혜원하고 그 논의할 때는 하나 미리 우리가 좀 밀어넣어서 송 대표뿐 아니라 참여자들을 네 개 정당 중 하나에다가 좀 모아놓고 올리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런 정도만 얘기를 해서 하여튼 이런 부분들을 송영 대표가 보고서를 달라 그랬어요 저한테 이런 진행되는 과정들을 연합당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상황을 보고서를 좀 달라 그래서 자주 제가 보고서 드리려 그래요. 근데 지금 참 이 송영길 대표가 칼을 빼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좀 보십시오. 자, 송 대표가 일단 분노하기 직전에 지금 오늘 조선일보 보도를 보십시오. 송영길 리스트 정조준, 임종성 허종식 먼저 조사. 요게 12월 21일 날 나온 기사인데 지금 이 사람들의 영장이 임박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조선일보 주변을 통해서 나오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른바 예.
송영길 대표 다 도우려는 사람들인데, 예. 정치 행위보다는 재판에 집중하자는 사측이 있고, 네. 저는 아까 이제 손현우 같은 경우는 재판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 행위가 더 중요하다는 사람도 있는데, 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송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지금 멈춰있질 않아요.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21명의 돈봉투 의원 중에서 이미 3명은 했어, 조사를. 네. 임종석, 허종식, 이성만 3명을 했고, 네. 영장 친다는 거예요. 아, 영장이나 기소나 영장이나 친다는 거고, 네. 오늘 발표된 건 뭐냐? 김남국, 이용빈 등등 4명을 바로 또 소환한다. 그러면 21명을 다 소환하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총선 때까지 계속 계속 끌고 가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네. 여기서 지금 중요한 건 김남국 같은 경우는 저 캠프에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21명에는 홍영표를 도왔던 사람이 그 언급도 되고 있잖아요. 백혜련. 근데 어쨌든 백혜련도 소환이 됩니다. 소환이 돼요. 자, 그랬을 야, 때. 야, 이건 검사 출신이건 나발이고 없어. 이씨. 그랬을 때 지금 그 이성만 의원이 복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한 17,000명, 인천 비평구에서 17,000명의 당원의 서명을 받았는데, 네, 네. 기사로 확인해 보면 이성만 의원은 복당을 자신하는데, 제가 볼 때는 힘들어 보여요. 왜냐면은, 이성만 의원이 네. 받은 탄원서는 사실상, 언론에서 전혀 다뤄주지도 않았고요. 그러니까 그거 모르잖아. 그 17,000명의 탄원서를 받고 인천에 있는 작은 뉴스만 보도를 한 거고 네. 이성만 의원에 대한 무지막지한 음해 기사는 수백 건이 나가 있는 상태고 쏟아졌죠. 예. 이걸 꼭 민주당을 욕할 수만은 없는 게 총선 앞두고 예. 조금이라도 이 총선에 위험한 것들은 제거를 하게 돼 있습니다. 양당 모두. 그렇죠. 이성만 의원은 이미 밖에 있는 사람 나갔잖아. 예. 출당보다는 뭐 사실상 나가 있는 사람을 탈당을 했죠. 총선 앞두고 다시 받아들인다. 아직 이제 100% 기소가 됩니다. 이성만 의원은. 예. 기소가 되고 소영 대표는 구속이 됐는데 예. 이 사건으로 이걸 어떻게 다시 복당을 시켜주고 공천 주겠습니까? 오늘 있잖아요.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노영래도 그 적격으로 통과됐다라고 하는 대문짝만 이렇게 대서 투표를 가지고 기사를 때렸어요. 이 새끼들이. 노웅래도. 예. 노웅래가 돈봉투에 연루돼 있는 그런 사람 아니니까. 근데 그 사람은 왜 탈당 안 했지? 그러니까 송영길 대표부터 세 명이 사실상 출당을 당한 겁니다. 예. 윤관석하고 지금 이 이성만하고. 그 윤관석 의원은 지금 구속돼 있는데 28일 날 선고가 나오는데 예. 아주 불리하게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니까 예. 왜냐면 윤관석 유죄뿐이 아니라 그 판결문에 전체가 걸려 송영길 등등 예. 이거를 다 인정하는 판결문 나와버리면요. 예. 그 뒤에 재판을 볼 것도 없어요. 예. 하나 잘못된 판결 나오잖아요. 다 뺏겼습니다. 뒤에가. 예. 그러면은 송영길 하나가 문제가 아니라 이 21명은 그냥 송영길 돕다가 완전히 벼락 맞아버린 거거든요. 이 사람들은. 예. 그리고 제가 조사해봤을 때 돈을 모은 건 맞는데 전달된 증거가 하나도 없어. 그 얘기는 뭐냐. 모아서 어떤 놈 해먹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은 후원금을 다 냈어, 송영길 대표한테. 당대표 열심히 뛰라고. 아니, 500만원씩 막 후원금 낸 사람이 돈 100만원 받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럼 억울한 피해자가 엄청 양산되는 거지. 그 부분을 갖다 이성만 의원도 그렇고, 윤관석 의원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이용빈 의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낸 돈이 얼마인데, 후원금을 낸 돈이 얼마인데. 의사잖아요. 어. 송 대표한테 늘 후원금 내놓은 사람이 돈을 왜 받아가냐 말. 그럼 이 사람들이 만약에 당에서 공천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분도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 그치. 포기하겠어요? 그럼 어쩔 수 없이 이분들도 외곽 정당에 들어오게 돼 있고 예. 요게 그 송 대표는 지금 현재는 자기는 민주당을 위해서 일한다고 하지만 이 부분이 다 쫓겨났을 때 저는 과연 한배가 누구랑 한배를 탄 거냐? 그럼 이게 도대체 민주당과 한배를 탄 거냐? 이 사람들이냐? 이걸 결정해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뭐 이미 예상이 됐던 거예요. 총선 때 이 돈봉투 사건을 이때 터뜨리려고 한 거죠. 예, 이용을 해서 계속 이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시켜 들어가려고 할 텐데 이게 지금 뭐 2명, 3명 뭐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일부러 그런 거예요. 일부러. 예, 매주 나와요. 이제 매주 지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관건 개입 선거야 이거는. 아니 근데 뭐 관건 선거라고도 해도 저렇게 하는 게 보인다는 거야. 그럼 민주당에서 대응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럼 다 쫓아낼 거냐? 다 쫓아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요, 저게. 이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예. 야, 얘들 다 기획사 걸렸으니까 우리가 지키겠다 선언하든지, 아니면 다 쫓아내야지. 누군 받고 누군 남 이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술 한 명이. 그럼 술 한 명이 다 쫓겨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그렇게 풀려면 정면 돌파를 풀려면은 송영길 대표를 복당 시켜야 돼요. 원래 그렇지. 처음부터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복당하고 정치 탄압이다 선언을 하고 밀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 송 대표의 신당을 떠나서 송영길 대표가 옥중에서 당에다가 편지 써야 돼요. 나부터 다 싹 다 복당 시켜주고 어떤 공천 부리도 주지 마라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보증할 수 있다. 이거 해야 한다고 봐요, 이거. 근데 그렇게 근데 되면은 현실적으로, 예. 현실적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현명하게 풀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런 그 상황들을 이제 덫을 놓은 것처럼 이낙연이가 나가면서 그 지랄 하고 나갔잖아요. 뭐 전과자가. 전과자가 44%다. 이 얘기를 바로 이 프레임을 나가서 근데... 써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과자 이낙연이 얼마나 잔인한지 보십시오. 깨야지. 도망가서는 이건 뭐 도저히 편해. 근데 저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소영길 대표 또 복당시키게 되면 그 민주당이 이제 이전에 결정한 것 뒤엎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정치적으로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다. 민주당 아, 근데 이성만. 그러니까 이성만을 복당 거의 포함이 되는 거죠. 똑같죠, 소영길 이성만. 예, 결국 이게 세트가 돼 버렸으니까 이게 세트로 가게 되는 상황이 될 텐데 그거를 돌파할 만한 사실 민주당 내부 상황이 저는 어렵다. 그러면. 분리해서 가자는 겁니다. 제 의견은 소영길 대표가 신당 창당하고 연합 신당 만들고 아니면 혹은 독자 창당을 해서 이번에 공천을 못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분들 억울한 분들이 많은 거잖아. 못 주죠 공천을 지금 저분들한테. 저걸 공천을 통과시켜 주게 되면은 또 그걸로 물고 늘어져서 얻어 맞을 텐데 결국은 다 뭐 공천을 못 주는 상황으로 가게 될 거다. 그럼 이 억울한 피해자가 양산되는 걸 민주당이 결국 검찰 이중대 역할을 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 저는 그럼 송영길 신당으로 헤쳐 모이자 이, 네. 이 사건 관련된 그러니까 이게 분들은 이제 이 송영길 대표는 아직까지도 민주당이 우선이에요 지금까지는 근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각자 살아야 돼 이 사람들은 내가 볼 때 당은 다음이고 잘못하면 이 사람들 송영길 대표가 재판 잘못 걸리 전에 징역 20년 나온 수가 있어요 뇌물 막 이걸로 막 엮어버렸잖아요 이거는 개인의 정치적 그 인간의 생존 문제거든 일단 살고 봐야지 이걸 가만히 있는다 큰일 날려고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10원 한 장 안 받은 사람들이 그냥 줄줄이 정계 은퇴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건 도리 없어요.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는. 자, 그러니까 핵심을 갖다 좀 너무 넓히지 말고 핵심을 갖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시다. 우리, 그 애청자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않게. 자, 송영길 대표의 의지는 지금 이 총선에 책임을 지겠다. 그래서 출마를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이거는 하면 구속되기 전과 입장이 크게 변한 게 없다. 예. 구속되기 전과 그때 훈련하고 큰 변한 게 없다. 예. 네. 그래서 송영길은 본인 스스로가 표적지가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는 곳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어서 바로 민주당의 자매정당으로 민주당이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도 그 표를 갖다가 수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공간으로 민주당과 만들겠다. 충돌하지 않고 충돌하지 않고 시너지가 나는 방식으로 참여하겠다. 그렇기 네. 때문에 지금 우리 변 대표의 입장하고 또 송 대표의 입장이 살짝 어긋나는 부분이 바로 뭐냐면 제가 주장한 거고 당신도 먼저 살아라는 그렇지. 거는 송 대표는 입장이 먼저고 송 대표는 먼저 살라는 거고 송 대표의 선택이 또 장기적으로는 그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당장 이재명 대표가 이제 목에 칼이 들어오는 일까지 벌어졌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송 대표가 신당 만드는 게 배신이라는 식으로 뒤에서 이간질하는 새끼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분명히 또 거기에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송영길은 끝까지 민주당을 걱정하면서 행보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송영길의 지금 현재의 행보들이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 대표의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답답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식의 포석들이 그렇지, 나중에 가서 이제 끝내기 하고 그럴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잘못하면 이게 송 대표의 입장하고 제 주장을 제가 분리해 설명드린 거거든요. 그렇죠. 저는 송영길 대표는 민주당보다는 21명을 더 먼저 생각해야 된다는 입장이에요. 그렇죠. 네, 그게 같이 삼배탄 거다. 그러니까 민주당도 당연히 민주당을 중심으로 송영길 대표는 예. 일을 해나가야죠. 그런데 그렇죠. 민주당에 소속된 의원들, 정치인들을 잘 보호해야 되는 책임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는. 그런데 지금까지 보세요. 민주당 뭐 최근 또 현근택 변호사가 논란이 되긴 됐는데 예. 이거 별것도 아닌 문제로 얻어 터지고 정치 성명 끝나는. 아 이것도 참 문제가 있지만 예. 사실 김남국 때부터 상당한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김남국 예, 의원도 그런 상황이고.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쫓겨나는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제가 정말로 깜짝 놀란 얘기를 들었는데. 임세윤 씨가 우리 좌우통합 집회에 정말 여전사로 활동했는데 마이크 잡고 세게 얘기하는 거야 사실은 우리 윤석열에 대해서 뭐 우리 보수는 더 세게 얘기합니다 집회 그렇죠. 임세윤 씨가 윤석열에게 센 얘기했다고 지금 이 공천 신청을 하면은 적격 판정 내려줘야 되는데 정례 검사로 들어갔어요 지금 안 나와 적격 판정이 야 이건 그러니까 좀 너무 윤석열에 대해서 네, 윤석열에 대해서 세게 얘기했다고 안 나와. 그러니까 이건 이런 건 너무 이경도 사실은 뭐 엉뚱한 거 붙잡아가지고 한 거지만. 다 알잖아요. 이경이 왜 지금 날아가는지. 방송에 나와가지고 종편에서 가장 뭐 정말 피터지게 싸웠는데 그 피터지게 싸운 게
쟤네들이 보기에는 정말 얄밉거든. 그래서 죽여버리고 싶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핑계 삼아서 우리 내부에 있는 밀정들이 그런 걸 부각시켜가지고 잘라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경도, 그래서 저 이경 갈 때 한 번, 저 데리고 와서 방송 한번 하려고 생각 중인데요. 그리고 지금 임세은 같은 경우도 정말 힘든 상황에서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뭐 유튜버 쪽에서는 임세은의 정말 시원한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듣고 싶어가지고 스픽스를 비롯해서 다양한 것을 활약을 했잖아. 활약을 했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이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야. 형근택도 마찬가지야 지금. 지금 그러면 이제 현재 좌우통합 집회에 참여자들이 한 꽤 많은 사람들이 출마를 지금 하고 있는데 내가 한 두 달 전부터 이 민주당 기류를 봤을 때는 이 사람들이 불이익받겠다 생각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지금. 그래서 임세은이 불이익받는다면요. 그 주변에서 같이 활동했던 사람들 다 같이 한 사람 다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싹 다 문제가 되니까. 야, 이거 그대로 그냥 나눠 되는 거냐 이 부분 대해서. 아, 그쪽만이 아니에요. 좌우합작 집회만이 아니라 촛불행동 집회에 나가서 또 예, 세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걸려들어. 아, 그럼 뭐 추미애 전 장관도 공천이 안 된다는 얘기야? 안 된다는 얘기야.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도. 아니, 누굽니까? 김용민 의원. 그렇지. 제일 개혁여정. 뭐 탄핵하고 뭐. 그거 안 된다는 얘기 아니야, 다. 지금 공관위원장이 전략공천위원장이 지금 안규백이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지금 소양 자체가. 자, 여러분. 안규백 딴 거 다 그 때려치고 정말 그냥 쉽게 설명해 드릴게. 안규백은 이꼴 정세균이야. 안규백의 얘기는 정세균의 얘기야. 그렇게 보시면 간단해요. 그럼 지금 누가 장난을 치고 있습니까? 전략공천위원회에서 병립형 얘기하는 게 누구냐고. 병립형이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거야? 정세균이 원하는 거지? 이번에 드러났죠. 확인된 거지. 이재명 대표 입에서 한 번도 병립형 얘기 안 나오다가 안규백이 병립형을 확정 지었던 것처럼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단신 배드라고 좀 차단되니까 다시 돌린 거야. 이재명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게 딱 드러났잖아. 그거. 자, 간단해. 심플해. 이거는 병립형으로 가면은 그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는 데와 비례대표 공천하는 권리가 늘어나죠. 그러면 비례대표 하나에 10억씩만 받으면 얼마게? 예전에 그 정세균이 대표이던 시절에 그렇게 예, 전혀 안 했을까? 그리고 안 했을까 진짜? 지금 그걸 못하니까 좀 미치고 팔짝 뛰겠는 놈들 미리미리 만들어놓고 말이야 거기서 브로커짓 하고 싶은 놈들 이런 놈들 다 지금 그거 병립형으로 바꾸고 싶어서 환장하고 있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러니까 저는 지금 보면은 뭐 검찰 탄압이고 민주당 내부에 이런 타겟팅을 당하는 사람들이 이른바 이제 개혁파라고 할 수 있는 민주당에 이런 의원들 정치인들 집중 타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속직해픽으로 다 잘려 나가는 거야. 근데 저는 우리 민주당 지지층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이 말로 조국 지키자, 김남국 지키자, 송영길 지키자. 그래서 책 팔아주고 후원하면 그게 지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정치적 생명을 지켜줘야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한다는 거야. 근데 민주당 안에다 두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지금. 지금 아까 생각했잖아요. 이 검찰공화국의 특성상 재판 끌려가는데 힘없으면 다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거. 그렇죠. 억울하면 출세하라 이 나라에서 공천 탈락됐다. 이제 끌려가면 다 죽어요, 이러면은. 사실상 지금 다 싸운 사람들은 소송 다 걸려있거든요. 네. 뭐 그쪽 정권 쪽에서 사람들 그럼 어떡하냐 말이야 사람들 사실 그 임세훈보다요 더 세게 한 사람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얘기하면 더 불이익할까 그런데 네. 그럼 그 사람들 다 아웃되고 선거법 막 걸려있거든요 그럼 또 처벌받고 그럼 정세면 끝난단 말이에요 네. 자 여러분 그 아주 이거 쉬운 일이에요 그 우리들을 갖다가 호도하는 사람들을 지금 우리는 걷어내야 됩니다 비례대표는요 예전서부터 지금까지 그냥 장사했었어요, 장사. 장사를 진짜 안 했을 것 같아요. 문재인 때는 안 했을 것 같아, 진짜. 그게 연동형 때문에 못해가지고 지금 볼이 이렇게 부어 있는 거야, 그때. 그때 해먹고 싶던 애들이 일곱 개부터 밖에 못한 거 아니야, 막말로. 어? 남들이 20개, 30개를 하면은 그냥, 10억씩만 따지면 300억을 갖다 벌 수 있었는데. 근데 70억밖에 못 벌어가지고 그냥 적자가 쌓여있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번에 병립형으로 밀어붙여가지고 그거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왜 그렇게 컨설팅 업체들하고 그렇게 대형 스피커들이 막 병립형을 얘기해?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에 겉에 내놓은 명분과 실제로 뒤에 있는 이문 그리고 겉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뒤에서 조정하는 사람 이걸 철저히 봐야 정치를 갖다 평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최하루 평론가님, 지금 안규백 뒤에는 정세균이다. 정세균이 움직이는 거다. 그럼 정세균은 누굴 먹여 살려야 됩니까? 정세균 개파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야? 그 개파들. 그러니까 저는 이제 병립형 연동형 얘기는 더 할 필요도 없다고 봐요. 이미 결론 난 문제다, 이거는. 뭐 일부 아직도 분입파 못하는 사람들이 뭐 병립형 떠들고 있는데 이건 곧 정리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이 판을 어느 정도 이제 읽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 제 송영길 신당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아직 오해를 하고 있으셔서 좀 더 강조를 드리는 것이 빨리 창당을 해서 민주당의 개혁파들을 지켜야 되고 검찰에 희생당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든 길을 열어줘야 돼요. 창당을 아까 말했는데 4개 정당의 연합신당이 창당이고 송 대표는 거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